예, 지금 이제 인간세 편을 읽고 있는데, 그 본문에 좀 들어가기 전에, 지나온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일단, 장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마디로 뭐죠? 놀아라. 노는데, 그냥 우리가 다 같이 놀면은 문제가 없는데, 놀러 가면 못 놀죠. 그쵸? 그러면 왜못 노느냐? 각자의 성심과 각자의 인신을 서로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전부 다 서로가 무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고집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재물론에서 하는 얘기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삶을 잘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양생주에 나와 있는 얘기죠. 양생주에 나와서 몇 가지 그런 제안하는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양생주에서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정 같은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올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양생을 하고 싶은데 세상이 안 도와줘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간세입니다. 네? 인간이 살는 이 세상이 우리를 놀게도 만들지 않고, 우리가 서로 재물로 살게도 만들지 않고, 우리가 양생을 하게도 만들지 않아요. 그럼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이제 인간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첫 번째 내용은 어떻게 내가 타자를 변화시킬 것인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공자의 입을 빌린 장자의 얘기였고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섭공자고 장 사어제하시되 문어 중이 임하되 왕이 시 절약년을 신중하고 제지 대사자는 개장 신경이나 이 불급하리니 필부도 유미 가동이요 이황 제후고 따니 오신 율지하느라. 섭은 저기 초나라의 그 읍이거든요. 그래서 초나라의 읍장인데, 초나라는 일찍부터 자기들을 춘추시 때부터 왕으로 칭했어요. 주 왕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나라 현도 자기를 공이라고 칭한 겁니다. 근데 그 섭공인 자고가 실제 있는 인물인지 모르겠어요. 논어에 보면은 섭공과 공자하고 대화를 나눈 장면도 좀 있거든요. 그거를 따서 얘기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섭공이 자고라는 이름이 자고인데, 장차 제 나라에, 이거 시로 읽어야 되는데, 시. 사신갈 시자거든요. 그냥 누구를 시키다 할 때는 사로 읽는데, 여기서 시로 읽어야죠. 제 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됐는데, 공자에게 물어보기를, 왕께서, 절양은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나. 그 석공자고의 이름이 절양입니다. 절양을, 여기 시라고 제가 써놨네? 이것도 시고, 이거 칩니다. 절양을 사신을 보내는 것이 실로 막중하고, 그 나에게 맡긴 임무가 상당히 막중하고, 그런데 제 나라에서 사신을 대하는 것이 장차 아주 공경을 하지만은 급하게 하지는 않으니, 시간 끌기 전략을 쓰니, 보통 사람도 오히려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은데, 미가도,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제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보통 사람의 마음도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기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제후의 사신으로 가가지고 제 나라 제후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는가? 왕이 나한테 임무를 맡겼는데,
내가 지금 상당히 두렵습니다. 조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다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석공자본은 왜 두렵죠? 제후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못 움직일까봐. 이게 두려운 겁니다. 자, 이제 공자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죠. 사실 공자보다는 공자의 이름을 빌린 장자의 조언이죠. 자, 상어 재량야 하야. 왈, 범사, 약소약대, 과, 부도의 환성한. 사, 약, 불성이면, 즉, 필, 유, 유, 인도지원이요. 사, 약, 성이면, 즉, 필, 유, 음양지원 하니. 약, 성, 약, 불성에, 이, 후, 무환자는 유, 유, 자야, 능지라 하더시니. 여기까지가 공자의 얘기입니다. 공자가 일찍이 절량에게, 재량에게 얘기하기를, 절량으로 읽어야 될 때, 뭐, 상관없습니다. 이름이니까. 절량에게 얘기하기를, 모든 일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도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아니면서 일을 이루게 만드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니,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지 않고서 일이 되는 건 드문 일이니, 만약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인도지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재앙이 있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절양한테 임무를 맡긴 왕이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벌을 내리겠죠. 그것이 인도지환입니다. 그리고 일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음양지환이 있단 말이에요. 음양지환이라는 것은 몸이 아프다.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이게 음양지환이에요. 그래서 일이 되든 일이 되지 않든 근심 이후에 근심거리가 없는 자는 오직 누구만? 유덕자만이 가능합니다. 덕이 있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능이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세요.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스토아 학파의 얘기를 좀 빌리자면요. 에픽테토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그 제어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 그럼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크게 보면은 내일 해가 서쪽에 뜨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여름에 눈이 내리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자연의 일상적인 질서부터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내 새끼를 엄마 아빠 말 잘 듣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나에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어하려고 해요. 그렇죠? 억지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무언가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남 탓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즐거움입니다. 누나 맹자에서는 즐거움을 뭐라고 하냐면 능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능락. 즐길 수 있는 것. 근데 우리는 즐거움을 어디서 찾냐 하면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윤택해야 우리 즐겁죠? 예? 그렇잖아요. 또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우린 즐겁죠?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함과 부귀, 부, 빈부, 그리고 귀천. 이건 누구한테 달렸죠? 나한테 달리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마음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아, 마음이 부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내가 마음 먹어서 부자 될 수 있어요? 우리 다 부자 됐을 거예요, 아마. 부자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근데 즐거움은 나한테 달려있어요. 부자인데 괴로운 사람 많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데 괴로운 사람 많죠? 가난한데 즐거운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안회라고 공자는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현명하잖아요. 즐길 줄 아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장자도 뭐를 얘기했죠? 능지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근심거리가 있고 없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섭공자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신야에 직조하고 이 부장하며 천의 무역 청지인 이언을 금의 오조 수명이요 이석 은비군이 아는 기내 열려있어. 자기가 이제 지금 음양지환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는데 좀 거친 밥을 먹고 소위 말해가지고 막 그 폭식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열량 많은 걸 이렇게 막 먹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자의라는 것은 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밥을 지을 때 그 뭐라 하냐면 불을 많이 그러니까 청지인이라는 것은 좀 시원하게 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그러니까는 많은 음식을 하게 되면 불을 많이 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먹는데 그렇게 그 몸을 상할 정도로 과식 과음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에 있어가지고 내가 조정으로부터 명을 받은 다음에는 저녁에 계속 찬물만 먹게 됩니다. 내가 내 몸에 지금 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자가 얘기했던 음양지환이 지금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 미지호 사지정하여서 이기유 음양지환이로니 사약불성이면 필요 인도지환하리니 신은 양녀라. 위인신자 부족이 임지로소니 자는 기유이어 아래하라. 제가 아직 일이 실정에 도달하지도 않고 실제 일도 지금 아직 제 나라에 가지도 않고 임무에 착수하지도 않은 지금 명만 받은 상태에서도 뭐예요? 이미 음양지환이 있는데 현재 만약에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인도지환도 있을 텐데 임금으로부터 문책도 받을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양예라. 인도지환과 음양지환 두 개를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위인신자 다른 사람의 신하된 자로서 그 임무를 받기에 부족하니 내가 볼 때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말이 저에게 충고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에게 좋은 말로 충고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임금이 명령을 내렸는데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자,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중리왈 천하의 유대계이하니 기일은 명녀요. 기일은 의하라. 자지 예치는 명녀라. 불가해어신이며 신지상을 의하니 무적어 비군냐니 무소도어 천지지간이라. 시지위 대견이라. 자, 여기까지 하면 돼요. 공자가 얘기하기를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하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명이고 또 하나는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이 의로움은 맹자가 오륜에서 어떤 관계를 의의 바탕을 두라고 그랬죠?
논제가 보면 뭐뭐 유의 군신 유의 임금과 신하의 윤리적인 관계는 의로움의 바탕을 두어야 된다. 네? 충성의 바탕을 두는 것도 아니고요. 의로움의 바탕을 두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자식이 그 부모를 아끼는 것은 바로 하늘의 명이고 마음에서 그것을 없앨 수가 없다. 신하된 자로서 임금을 섬기는 것은 의로움이니 어디를 가더라도 임금이 없는 곳이 없다. 천지지간에 도망갈 곳이 없다. 명과 의는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대계라고 한다. 이거 읽으니까 좀 약간 의아스럽지 않나요? 저만 그럼 지금 우리 앞에 읽을 때 맨 그 장자가 무대를 얘기했어요. 그쵸? 어? 유대에서 무대로 이게 하나의 기치일 수 있습니다. 그 장자. 그런데 우리는 천하에서 도망갈 곳이 없어요. 명과 의로서. 그럼 우리는 무대의 삶이 원천 봉쇄되는 겁니다.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결국은 왜 장자가 인간세를 얘기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간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가지고 파이돈이란 대화편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해가지고 많이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인간의 신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는 얘기예요. 감옥. 신체.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한 죽기 전까지는 신체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딛고 사는 한 이 공자가 표현한 명과 의로 의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임금은 없지만 뭐가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한 유대에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그 우리 독생자 예수 말고 부모님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또 하나의 명이라는 유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장자가 얘기하는 무대는 뭘까요, 그럼?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이 유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대의 삶을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명과 이를 다 끊어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엮여있는 이런 인연의 망, 유대, 이거를 억지로 끊는 것도 또 하나의 유대예요. 이 관계 속에서, 유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는 명과 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로 부, 사기 친자는 불택지에 안지하느니 효지 지하라. 부, 사기 군자는 불택 사이에 안지하느니 충지 승려라. 그러므로 무릇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은 어디에 거처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어땠든지 간에 부모님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것이 효의 지극함이요. 그렇죠? 임금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임금을 편안하게 섬기는 것이 충성이 무르익는 것이니. 그렇죠? 자, 사기신자는 애락의 불력, 불력이 호전하야. 지, 기, 불가, 내하이, 안지, 약, 명하나니, 덕지, 지안이라. 스스로 그 마음을 섬기는 자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은 대부분의 주석이 이 자사 귀신자를 긍정적인 의미로 주석을 답니다. 뭐, 혹자는 이것을 그, 뭐, 도심을 잃은 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하는데, 좀 애매해요. 저는. 어떤 자사 귀신자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애매한데, 어쨌든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을 하는 게 문맥이 맞아요. 스스로의 마음을 섬기는 자는 슬픔과 기쁨, 마음의 동요를 바꾸고 펼치지 않아요. 어디에서? 그 앞에서. 그 앞이라는 것은 내가 임무를 받은 그 제나라의 제후의 앞이든, 아니면 나에게 임무를 부여한 임금의 앞이든, 그 앞에서 그 애락, 슬픔과 기쁨에 따라 가지고 동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석공 자고는 동요하고 있죠. 이미 동요하고 있죠. 그럼 이 자사 귀신, 그 마음을 섬기는 자는 뭘 아냐면, 불과 내하이 앉지 않는 거야. 어찌할 수 없는 것,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소명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이걸 아까 얘기했던 스토아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해가 동쪽에 떠서 화가 나시는 분 있나요? 없잖아요. 또는 여름에 장마가 져가지고 화가 나시는 분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약명, 명을 받는 것, 또는 우리 주변에서 내가 어떤 저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거라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들도 마치 동쪽에서 해가 뜨고 여름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할 때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덕에 지극합니다. 위인신자자는 고유소 부득입니다. 행사지정이요. 이 만기신이언정 하가에 지어 열생이 오살이요. 부자는 기행이 가은이라. 다른 사람의 신화된 자로서 진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렇죠. 일의 실정을 행하고 나서, 그리고 그 몸을 잊을지언정 어느 겨를에 열생이 오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생이라는 것은 삶을 추구하고 죽음을 싫어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겨를에 그럴 겨를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석공자고가 왜 음양지환을 당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열생이 오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되면은 혹시 임금에게 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맡은 일을 해. 애라는 것이죠. 그대는 가는 것이 맞겠다. 그냥 그 임무를 맡아서 가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하죠. 군은 청, 오기 소문하고. 군은 그 공자의 그 원래 이름이에요. 아까 중이는 자 같은 거고. 내가 들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겠다. 범, 교군이면 즉필, 상, 미신하고, 교원이면 필, 즉필, 충지, 연하니, 어는 필, 혹이 전지하니, 부, 전, 양, 희, 양, 노, 지연이, 천하지, 양, 천하지, 난자야. 무릇 얘기하기를, 가까운 관계가 서로 교제를 할 때는 반드시 서로 믿음으로써 서로, 이렇게 사귀고, 먼 경우에는 반드시 뭘로써?
말로서 충실하게 해야 된다. 말로서. 그런데 그 말은 반드시 누군가가 전해줘야 한다. 그렇죠. 요즘이야, 마음만 먹으면 뭐 정상회담 같은 거 막 할 수 있는데, 예? 옛날은 그렇지 않아요. 나라마다 한번 그 만나기 위해서 가려면 몇 달을 행차를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 가지고 말을 전해야 되겠죠. 무릇 두 쪽을 다 기쁘게 하고 둘을 다 화나게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은 천하의 아주 어려움이다. 구양희는 필 다일 미지원하고 양로는 필 다일 오지원하나니 범 일지리는 망이니 망이면 즉 기 신지야 막하고 막이면 즉 전언자 앙하나니라. 만약에 둘 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말, 좋은 말, 꾸미는 말이 넘쳐 흘러요. 둘을 서로 화나게 하는 것은 나쁜 말이 넘쳐 흘러요. 어쨌든지. 네? 그러면 넘치는 종류는 다 망하는 일이니, 망년된 일이니, 망령되면은 그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말을 전하는 자는 밑에 없다.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를 들면 친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서로 다투거나 이럴 경우에 뭐 중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에 두 쪽을 다 기쁘게 하고 두 쪽을 다 화나게 하기가 어렵죠. 둘 다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려면은 쓸데없는 말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럼 둘한테 다 불신을 사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되나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끼리 중재를 하는 경우에는 욕먹고 끝나면 되는데 잘 안 되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신으로 가가지고. 고법원왈 전기 상정이언정 무전기 이런이면 즉 기호전이라 하도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그 실정을 전해주든지 그 일이라는 넘칠 일자죠. 넘치는 말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은 거의 완전함에 가까울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전달을 해야지, 있는 그대로. 거기에다가 무언가 해석을 덧붙이고, 쓸데없는 말을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교로 투력자는 시호양이라가 상, 졸호하나니, 태지하면 즉 다 기교하나니라. 처음에 기교로서, 힘을 다투는 자는 처음에는 양음을 좀 밝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서는 어둡게 잘못되게 일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기교로서 힘을 다투는 자, 무언가 이 언술로서 뭐 이루려고 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것이 지극하게 되면은 그 기교가 많아지게 된다. 이 레로 음주자는 시호치라가 상조를 혼환하나니 태지면 즉다 기락하나니라. 여기서 기교라는 것은 기가 이제 기이하다 할 때 기자거든요. 네, 이런 어떤 이 재주 중에서 능력 중에서 좀 기이한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좋은 뜻이죠. 그런데 예로서 처음에 술을 마시는 자는 처음에는 잘 다스려지다가 나중에 가서는 어지럽게 된다. 그게 지극하게 되면은 즐거움이 어떻게 돼요? 기락. 괴상한 즐거움이 된다. 이런 경험들은 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아주 그 기분 좋게 술 한잔 하다가
사소한 일로 뭐 언성 높아지고 주사 부리고 서로 뭐 다투고 그리고 나중에 깨면 쪽팔릴 그런 말과 행동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 많죠. 역연하야 시호량이라가 상졸호비하며 시 작시야 간코 기장필야에 필보하나니라. 또한 그래서 처음에는 무언가 넓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서는 비천한 마음, 비굴하게 끝나고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마칠 때는 뭔가 거대해진다, 일이 복잡해진다 이런 거. 왜 그럴까? 이게 왜 이렇게 되죠? 1. 자꾸 무언가 덧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덧붙이죠, 자꾸? 잘 해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마음. 이거를 굳이 노자식으로 얘기하면은 유위죠, 유위. 네? 유위. 어떤 의도가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말이 자꾸 덧붙여지고 행동이 덧붙여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마지막에 가가지고 음하게 되고 난하게 되고 비하게 되고 거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 원자는 풍파여 행자는 실상이라. 두 풍파는 이 이동하고 실상은 이 일이 하나니 고 분설이 무유하니 교원 한사다. 말이라는 것은 바람과 파도 같다. 말. 행동은 얻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다. 그래서 풍파는 뭐 하기 쉬워요? 움직이기 쉬워. 실상은 뭐 하기 쉬워요? 위태롭기 좋아요. 위태롭기가 쉬워요. 얻고 잃는 것. 그래서 분설이라는 것은 이제 분노할 때 분자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게 없으니 교원 편사란다. 무언가 기교가 들어간 말, 교묘한 말과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말이다. 이것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죠. 수사에 불태금하여 기식이 발현하여 어시에 병생 신려하나니 극핵 대지하면 즉 필류 불초지심으로 응지하여 이 부지기연이 하나니 구 위 부지기연이면 숙지기 소중이리. 여기에 있어서 짐승이 죽을 때는 불태금. 그러니까 무슨 소리든지 다 낸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돼지 먹다는 소리입니다. 돼지 먹다는 소리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죠. 불태금입니다. 짐승이 죽을 때 불태금하고 그 숨소리가 막 들숨같이 파고 그때 심려가 같이 생깁니다. 심려라는 거 우리 일상에도 많이 쓰시죠. 아,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여라는 것은 그 사나울 여자거든요. 우리 공사가 1장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좌치란 말 했죠? 앉아서 막 말 달린다. 좌치. 그러니까는 계속 마음이 그냥 그 말이 달리는 것처럼 나는 몸은 앉아있는데 마음이 이리저리 날뛰는 것이 좌치입니다. 심려가 그런 상태인 것이죠. 심려도 같이 생긴다. 마음이 사람께 날뛴다. 그래서 극핵이라는 것은 좀 어떤 심한 문책 같은 것이죠. 그런 극핵이 도달하게 되면 극핵이 대지하게 되면은 마치 짐승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막 마음이 막 불안하겠죠. 즉 반드시 불초지심으로 응지하게 되는데 불초지심이라는 것은 불초는 나쁘다는 뜻이에요. 한번 예전에도 여기서 얘기 드렸나요? 우리 불초소생 뭐 하직인사들이 옵니다. 뭐 이런 얘기 사극에 쓰잖아요. 네. 원래 초라는 것은 사전적인 뜻에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불초라는 것은 만약에 사전적으로 보면은 같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같지 않으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고전에서는 뭐냐면 불초지자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만큼 무언가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보다 훨씬 못한 자다라는 의미로서 자기를 낮출 때 불초지자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의 경우에. 그러니까 불초라는 것은 그만하지 못하다. 나쁘다. 못하다는 뜻으로서 불초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큰 문책이 나한테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심려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이것이 또 불초지심이에요. 그런 동요된 마음으로서 그것을 대응하게 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부지기업.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 큰 문책이 나한테 다 내려지는데 왜 그런지 왜 모르겠어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예? 좋은 말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앞에 얘기했던 명지와 같은 겁니다. 예? 억지로 내가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밝힐 수 없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 구위 부지기였냐는 숙지기 수송이. 그러니까 진실로 그 연 어찌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면서 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면서 하게 되면은 누가 끝이 어떻게 될지 알겠느냐. 끝을 알 수 없다. 고법원 왈 무철령하며 무번성하리니 과되면 일냐라 하니라. 철령과 번성은 태산이라. 그래서 옛말에 뭐라고 하냐면 명령을 옮기지 마라. 말을 바꾸지 마라. 천자는 천도할 때 천자. 그러니까 임금이 나한테 이렇게 명을 내렸는데 그걸 바꾸는 거예요. 이게 철령입니다.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힘써서 막 일을 이루게 하지 마라. 억지로. 무철령, 무번성. 그 도가 과하면은 넘친다. 철령과 권성은 일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미성은 제부하고 악성은 불극해 하나니 가 불신여와. 미성. 무언가 잘 이루게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에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악성. 일이 나쁘게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히, 어찌 신중하게 하지 않겠는가? 자, 부, 승물이 유심하야. 탁 두둑이하야. 이 양중하면 지은이. 하 자기하야 보야리요. 막약 위치 명인이 자기 난자. 여기 또 유가 나왔습니다. 물에 올라타서 마음에서 노린다. 승물이 유심. 물에 올라타서 마음으로 논이라서 어디에 의탁해요? 부득이. 어찌할 수 없이 하는 거야. 부득이한 일이야. 거기에 의탁해요. 부득이하게 되면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겠지. 그래서 양중 중으로 기르면 이게 그 재물론에서 얘기했던 동맥하고도 비슷한 맥락이죠. 중으로 기르면은 이를 것이니 어찌 자비하야. 이거 우리 일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너 참 자비적이야. 그렇죠?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자비입니다. 어찌 자비해서 네 마음대로 일을 만들어서 보고할 것이냐? 막약의 치명. 치명을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으니 치명이라는 것은 명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경물 치지할 때 치자거든요. 일을 치. 명에 이르는 것.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시킨 대로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으니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그
언뜻 생각할 때는 무언가 일이 성사되게 막 노력하고 억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그냥 치명, 전해진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는 거꾸로예요. 치명이 어렵습니다. 이게 인간세에 있어서 두 번째 내가 이 세상에서 맡은 역할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역할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왜 치명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어떤 욕망이 있냐면 인정욕구가 있어요. 인정욕구. 어?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바로 명문. 이름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욕심 때문에 억지로 일 하는 거죠. 넘치게 무언가를 덧붙이고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욕망을 놓아버리고 치명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직장에 있어서 직장 상사들이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욕먹고 인기 없는 그런 상사가 부하 직원의 공적을 자기가 갈아치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런 부하 직원 같은 경우에 직장 상사를 욕하죠. 막 분노하죠. 내가 했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위태로운 길입니다. 어쩌면은 장자 입장 같으면은 내가 두각을 안 받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 뒤에 보면은 그 무용지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글 읽도록 하겠습니다.